오늘은 시금치 나물을 무쳐보겠습니다. 현장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네 스푼이 이와 같습니다. 채소는 다음과 같이 시금치, 통깨, 양념은 이제 국간장, 다진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뭐 소금 이런 게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일단 시금치는 삶아놨습니다. 삶는 건 뭐 쉬우니까. 양념 버무리는 거. 저희는 이제 좀 매콤하게 해서 고추장을 고춧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간장. 다진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시금치를 삶아서 물기를 잘 짜줘야지 물기가 흥건하게 구이면 양념도 잘 안 배고 맛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참기름. 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나물 무침에는 거의 참기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참깨, 저 소금도 약간 넣고. 근데 이제 참깨를 넣으면 지금 넣고 있는데 단백질, 지방이 시금치 부족한 부분을 조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이게 환상적입니다. 근데 지방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식물성 지방이니까 몸에 좋죠. 드셔보시죠. 맛있네요. 시금치를 바로 삶고 잘 삶아가지고 사각사각 하면서도 아주 맛있네요. 요리사는 칠구로 맛있는 걸 먹는 건 인정해야 돼. 왜냐면 바로 해서 바로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 마지막에 정리해서 많이 이제 담으면 되지. 뭐 담는 건 뭐 이게 부페 그릇은 여러 가지 기물이 있는데 저희는 요걸 저 약간 무늬가 있는 기물을 좀 구입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레시피를 좀 훑어보면 시금치는 뿌리 끝에 잘 내놓고 이제 머리 부분을 4등분에 이렇게 잘 다듬어서 놓아야 되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삶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금치의 영양과 성분에 보면 시금치는 3대 영양소 뿐만 아니라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을 함유해서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특히 엽산은 뇌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죠. 그래서 어르신이나 노약자,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은 시금치 나물 무침이었습니다.